지진 모형 만들기. 지진은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현상이에요. 우리 지구의 내부는 내액, 외액, 멘틀,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액은 온도가 약 6000도씨에 이르는 뜨거운 고체 상태이고, 외액은 액체 상태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핵을 둘러싼 멘틀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지각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지각보다 더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멘틀의 대류 운동으로 인해 지각이 힘을 받게 되고 그 힘을 버틸 수 없게 되면 휘어지고 끊어지면서 지진이 발생한답니다. 지진의 진도는 어느 지역에서 느끼는 흔들림의 정도를 말해요. 아직 지진은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진 상황에 대비한 행동 요령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예측할 수 없는 지진을 간접 체험해보고자 지진 모형을 만들어 볼게요. 지진 모형 파츠들을 모두 분리해주시고 작은 파츠들은 부러지지 않게 살살 분리해주세요. 가운데 기다랗게 뚫린 구멍의 간격이 넓은 파츠는 바닥 파츠 구멍 쪽에, 간격이 좁은 파츠는 반대쪽에 끼워주세요. 곡선이 그려져 있는 쪽이 바깥쪽을 향하게 옆면도 끼워주세요. 매직이나 사인펜으로 지층을 표현하기 위해 층마다 다른 색으로 색칠해주세요. 흰색 전동기의 고리 부분을 간격이 좁은 쪽으로 향하게 끼워주고 윗면도 끼워주세요. 고리가 있는 앞면 지층 부분에 진원을 그려주세요. 작은 파츠들을 매직이나 사인펜으로 꾸며주세요. 윗면에 원하는 배치로 꽂아주면 완성! 고리를 천천히 끝까지 당겨주고 놓아주세요. 고리가 틈 사이로 들어간다면 테이프로 막아주세요.